그리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KBO 리그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임창용 선수가 끝내 소속팀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은퇴를 결정했다 그래요. 예. 결국 은퇴를 결정을 했고, 이제 임창용 선수? 되게 전천으로 많이 활약을 했던 투수죠. 선발도 뛴적 있고, 불펜도 뛴적 있고, 마무리로 뛴 적도 있죠. 그래서, 1976년 생이었고, 그 광주 백운동 까치마을 출생이고요. 원래 그 광주의 그 백운동이에요. 그 까치고기가 있대요. 근데 그 까치고기의 역사가 있는데, 원래 그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비석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후원을 좀 받았어야 됐는데, 이게 임창용 선수가 거기가 고향이래요. 그래서 고향 마을을 위해서 건립 비용을 전액 후원을 했대. 그 900만 원을 후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민협의회가 자기들이 모았던 성금 300만 원을 거기다 보태가지고 2015년 10월 까치마을 유래비를 세웠대요. 그리고 그 유래비에 후원자 야구선수 임창용 해가지고 써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2015년이면 2015년에 그 까치마을 유래비 세웠는데 그 시점에 그 사건 터졌죠? 그 도박 사건? 딱그 타이밍이 터졌어, 하필이면. 뭐, 그래요. 어쨌든,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까치마을에서 태어났었어요. 그 까치마을에서 태어나서, 광주 대성초등학교, 그리고 광주진흥중고등학교로 나왔고요. 진흥고. 유명하죠, 광주진흥고. 거의 야구 사관학교 중에 한 명이죠. 한 곳이죠. 그 진흥고하고 제일고하고. 그 광주에서 유명한 야구학교고. 그 다음에, 투수로 입단했고, 1995년 시즌에부터 프로야구 선수가 됐어요. 이제 고졸 연고팀이었기 때문에 해태 타이거즈 계약을 했고, 그래서 해태 타이거즈에서 1995년에 데뷔를 했고, 근데 나는 1996년부터 본것 같아, 이 선수를. 왜냐면 처음에 1군에 그렇게 곧 자리를 못 잡았으니까. 그리고 1998년까지 타이거즈에서 뛰었고, 그 다음에 IMF 이후 1999년부터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다가 2007년까지 그때 선발 불펜 다 오가면서 뛰었죠. 그리고 이제 오승환 선수가 와가지고 자리가 없어진 마무리 자리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막 부상으로 시달리다가 이제 토미존 서저리 받고 아마 거기서 빠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8년부터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마무리 투수로 갔고 그래서 5시즌 동안 일본은 뛰면서 임팩트 있는 성적을 남겼어요. 마무리 투수로. 그리고 2013년 시카고 컵스 마이너리그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리그 계약이었기 때문에 확장 로스터 때 9월에 확장 로스터로 잠깐 메이저리그에 올라왔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과 2015년엔 삼성 라이온즈로 돌아왔고 2015년 가을에 있었던 원정 도박 파문 있죠. 그 파문으로 인해서 이제 임창용 선수하고 오승환 선수는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먹으면서 삼성에서 이미 탈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2016년 타이거즈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타이거즈에 돌아왔는데 일단 시즌의 절반을 징계로 못 뛰었죠. 시즌의 절반을 징계로 못 뛰고 그 이후에도 원래 FA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A 자격을 행사하지 않고 2018년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세이브 관련 기록으로는 선고에 가입은 최초예요. 그리고 그 한국인 투수로서는 가장 많은 세이브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였으나 오승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마무리 투수를 맡으면서 이 세이브 기록이 다시 깨졌죠. 그리고 그 빠른 공이 그 사이드암을 던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드암을 던지면 보통 이게 그 빠른 공을요. 뭐냐. 빠른 공 실밥을 보통 이렇게 잡아요. 빠른 공 실밥을 이렇게 잡는데 보통 그 정통파 투수들은 이렇게 던지거든요. 보통 이렇게 던지는데 사이드암은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사이드는 이렇게 던지니까 그 이렇게 거의 뱀직구로 던져요. 오른손 타자 몸쪽을 휘어들어가. 그 휘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그걸 슈트라고 구분을 하는데 일단은 그 이제 창룡 불패라는 별명도 있었고 그 선발로도 나온 적 있고 중간으로도 나온 적 있고 마무리로도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삼성에서 애니콜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부르면 나간다 해가지고 별명이 애니콜이 됐어요. 좀 불쌍하죠? 그래서 그런 약간 우리나라가 그런 그 전문 마무리 투수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그런 중무리 투수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왼손 투수 쪽에서는 그 질롱 코리아의 구대성 감독이 그랬다면 오른손 투수에서는 임창용 선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도 못 받고 계속 혹사만 당했어. 그래서 그 한국인 투수들 중에서요, 현재까지 등판 횟수가 가장 많은 투수가 바로 이 임창용 선수예요. 선발로만 고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일본인 투수들 중에서도 임창용 선수보다 많이 나온 선수가 없대요. 그 1000경기를 넘긴 선수가 일본의 그 이와세 히토키라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4강전 때그 이승엽 홍보대사한테 그 결승 홈런을 맞은 그 투수가 있어요. 그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전에서 이승엽한테 그 결승 홈런을 맞은 그 투수가 이와세 히토키, 전주이시 이와세. 그 전주이시라는 별명을 갖게 됐죠. 근데 그 선수보다도 임창용 선수가 한미일 통틀어서 더 많이 떴어요. 그래서 누적 이닝이 거의 1900이닝이 넘어. 근데 유태현 선수가 901경기 600이닝대였는데 임창용 선수는 아무래도 선발로 나온 기록들이 꽤 있어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그리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선발로 뛰었거든. 그리고 24년 연속 모든 한미일 리그 1군을 한 번씩 다 밟아본 선수예요. 대단하죠? 메이저리그도 결국 끝내 9월 확장 로스터 때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KBO 리그 기록으로만 한정하면요. 그 한화이글스 송진호 코치가 21시즌 연속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김원영이 20시즌 연속이 있어요. 그리고 임창용 선수는 해외 시즌은 빼도 18시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창용 선수가 한미일 통산 1004경기에 등판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 세계 동양인 투수들 중 가장 많은 경기에 등판을 했는데 그 2위 기록이 이와세 히토키 1001경기거든요.
주니치 드래곤즈 한 팀에서만 뜻던 선수가 있는데, 그 아까 그 전주 이씨. 근데 문제는 이 이와세도 은퇴했어요. 이 이와세도 은퇴하고 작년 가을부터 투수 코치로 옮겼기 때문에 일단은 임창용 선수의 이 1,000경기 등판 기록은 한동안은 아마 안 깨질 거예요. 한동안은 안 깨질 거야. 한동안은 안 깨질 기록이에요. 그래서 한미일 프로야구 무대를 모두 경험한 선수로는 구대성, 박찬호, 김병현, 이상훈, 그리고 임창용 이 다섯 명이 있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돌아온 다음에 2014년은 다시 KBO 리그 적응기였고, 2015년에 구원왕 타이틀을 되찾았죠. 문제는 그 구원왕 타이틀을 땄을 때 원정 도박 파문으로 이미 다트가 됐다는 거. 뭐 그렇다고 해요. 다만, 그래서 임창용 선수의 커리어가 후반부가 좀 안타까워요. 커리어 후반부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게, 그 도박 파문으로 인해서 커리어의 후반부를 망쳐버렸죠. 그래서 2016년은 징계로 반밖에 못 뛰고.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그 2016년에도 빠른 공의 속도가 시속 150km까지 나왔었고요. 30대 중반 시속 160km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선발하고 마무리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타이틀을 못 따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1998년에는요, 구원투수 부문 평균자책점에서 정명원 코치한테 밀렸고요. 1999년에는 역시 그 부분에서 진필중한테 밀렸고, 그리고 1999년 때는 구원왕은 그 1위였는데, 진필중이 당시 구원승으로 커버를 쳐버렸어. 그때는 구원승이 그런 커버가 있었어요. 구원승을 구원왕으로 왕 인정을 해주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1997년에는요, 구원투수 부문에서 이상훈 해설위원한테 밀렸어요. 이상훈 해설위원 올해부터 해설이죠. 그리고 2002년에는 투수 골든글러브에서도 송진호 코치한테 밀렸어. 그리고 큰 경기에서 포스트 시즌 MVP를 딴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 뱀짓구라 불리는 테일링 페스티벌이 주무기였고요. 테일링 페스티벌이 주무기였고 문제는 그게 재구가 된다는 테일링 페스티벌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보직을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커리어에서 손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100승 100세이브는 또다 했잖아. 그래서 사생활 관리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 뭐냐. 근데 그 임창용 선수의 사생활을 얼마나 관리를 못했냐면요. 그때 타이거즈 2군 감독이 김성근이었어요. 근데 김성근이 임창용 사생활 고치려고 한달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훈련시켰는데 2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문제를 끝내 고치지 못한 게 임창용 선수가 머리를 염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김성근 감독이 이거를 얘기를 못하고 당시 2군에 있었던 그 고참 선수 이순철 전 코치한테
좀 머리 좀 원상 복구 좀 해달라 그래라 응?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2003년에는 간통 사건, 그리고 2015년 원정 도박. 근데 문제는 그때 삼성에서 쫓겨나면서 오히려 고향 팀에서 그를 안아줄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2013년 시카고 컵스 때도 컵스가 그때 당시에 리빌딩 중이어가지고 임창용 선수가 그래도 확장 로스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확장 로스터 자리를 내줬던 선수가 마이클 보우덴이에요. 하필이면. 마이클 보우덴이 2013년까지 딱 컵스에서 뛰었거든요. 2013년에 9월에 양도지명 선수로 방출이 되면서 그 빈자리를 메꿨던 선수가 임창용 선수예요. 참고로 마이클 보우덴 지금 다저스 마이너 계약 가 있죠. 어쨌든 하필이면 또 마이클 보우덴은 그리고 그 이후에 KBO 리그에 왔죠. 2016년에 KBO 리그 왔었죠. 보우덴은 공교롭게도 그리고 일단은 공이 그 릴리즈 되는 그 선이 이요 선이 아니고 요 선이었어요. 이 사이드로 이렇게 던졌으니까 사이드로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그 뭐냐 릴리즈 포인트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빠른 공속도가 시속 150이야. 근데 이제 2003년 이후로 약간 혹사 문제로 빠른 공속도가 떨어지니까 팔각도를 살짝 올려왔대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이제 그 일본 갔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는 팔각도를 조금 더 올렸지. 그래서 한이 정도 던지던 거이 정도로 던지는. 어쨌든 그 구속은 올라갔어. 그리고 수직 무브먼트가 좀 적고 수평 무브먼트가 굉장히 커요. 보통 사이드암 한현희 선수들 보면 알겠지만 그 사이드암보다는 조금 위로 올라가서 던지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빠른 공의 움직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요. 임창용 선수는 그 구종을 거의 빠른 공만 던졌어요. 그야말로 그 원피치 투수였어. 빠른 공만 던졌고 그 이외에는 이제 슬라이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사이드암 투수들의 공통점으로는 싱커를 던지죠. 그리고 사이드암 투수들이 포크볼은 던지기 힘드니까 스플리터로 바꿨고 보통 원래 사이드암 잠수함 투수들은 보통 싱커는 다 던져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국내 복귀 이후로는 변하고 비율이 좀 늘어나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 테일링 패스트볼 때문에 이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저거는 투심 패스트볼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아예 그 작년에 커브, 투심 패스트볼, 그리고 체인지업 다 던졌다 그래요. 그래서 구속이 떨어질 때 대비해서 범타 처리를 위해서 그런 이제 구종을 되게 늘렸던 것 같아요. 맞춰 잡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일본 가서는 철저하게 몸 관리 받고 혹사가 없어지니까 일본 가서 부활한 거죠. 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임창용 선수가 첫 번째 토미존 서저리를 받았어요. 오히려 배영수 선수가 2006년에 토미존 서저리를 받고 나서 그 빠른 공 속도가 시속 150에서 140대 밑으로 더 떨어져 버렸거든요.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창용 선수는 토미존이 좀 성공한 케이스고 배영수는 좀 실패한 케이스였어. 이게 100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토미존이 아무래도 그 팔꿈치 인대에 칼을 대는 거다 보니까 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몸이 유연하다 보니까 40대에도 빠른 공의 속도가 시속 150이 나왔던 거지. 뭐 어쨌든 뭐 그래요. 커맨드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문제는 사이드 암의 특징상 도루 저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좀 오래된 투수들이 인터벌이 좀 길고요. 요즘 투수들은 경기 제한 시간 그 룰에 익숙해가지고 인터벌이 짧거든요. 뭐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공의 위력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임창용 선수의 전성기는 해태에서의 처음 4년. 그 삼성에서의 또 처음 그 2, 3년 정도? 그래서 1996년부터 2002년까지가 임창용 선수의 전성기였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1998, 1999, 2000년. 3년 연속 30세이브 이상을 달성을 했었고, 뭐냐. 그리고 해태 타이거즈 출신의 유일하게 메이저리그 선수가 됐고, 그리고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랬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도시락에 동그랑땡 사왔대. 근데 친구가 자꾸 동그랑땡을 뺏어가니까 그만 먹어라 하니까 반찬을 침 뱉고 도망친 거야. 그래서 빡쳐가지고 포크 수저를, 우리 군대에서 먹는 포크 수저 있잖아. 그 포크 수저를 딱 던졌는데 그 포크 수저가 친구 머리에 팍! 박힌 거야. 그러니까 담임이 너 부모님 모셔올래? 야구할래? 했더니 부모님 모셔오기 싫어서 야구할래요. 그래서 유니폼 가져왔더니 부모님은 유니폼을 물릴라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야구를 했어요. 뭐냐? 2003년에 이혼을 한 적은 있어요. 현재는 재혼을 했고, 뭐 그렇다고 하고요. 2017년에 오키나와 전지훈련 때 갱신 기간이 지난 일본 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벌금을 낸 적이 있어요. 그 일본 시절 때 땄던 면허를 갱신 안 했거든. 일단은 선고의 회원이고. 1999년에요. 선발 등판 없이 138과 3분의 2 이닝을 던져서 규정 이닝을 채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결국 좀 좋은 모양새로 가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선수 생활의 마무리는 고향 팀에서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 FA 기회가 오긴 했었는데 나는 1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면서 FA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결국 FA 권리 행사하지 않고 네. 뭐 그대로 은퇴했네요.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은퇴를 선언했어요. 결국은 은퇴를 선언했고, 좀 이제 뭐 야구에 도움이 되고 싶다, 약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만족할 만한 그 이적, 그 대가를 못 얻어가지고 야구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임창용 선수는 이제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어요. 어쨌든 되게 임팩트가 강했던 선수였고, 아무래도 내가 그 야구를 봤을 때의 기억이 초등학교 시절부터가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초등학교 때 야구를 열심히 보던 그때쯤에 내가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임창용 선수예요. 임창용 선수, 뭐 이대진 코치, 이강철 감독, 이런 선수들이 그 시대에, 1996년에 해태 타이거즈가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그 멤버들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조기현 단장도 있었죠. 뭐 그랬었는데, 그렇게 또 하나의 시대가 끝나네요. 시대는 끝나고 역사는 흐르고, 뭐 그런 게다 팔자죠. 뭐 모르지. 나도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이 오겠지만. 에휴.